안녕하세요. 필리핀은 관대한 나라 조사에서 순위가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뉴스에서 확인하세요.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뉴스입니다. 2023년 관대한 나라 조사에서 필리핀은 약간 순위가 떨어져서 142개국 중 98등이 되었습니다. 34점으로 세계 평균 39점보다 낮았습니다. 57%가 낯선 사람을 돕는다고 답했고, 12%는 자선을 위해 돈을 기부했고, 34%가 자원봉사에 참여했습니다. 인도네시아가 6년 연속 1위로 68점을 받았습니다. 다음은 62점 우크라이나, 케냐 60점 등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코로나19 대중보건 위기를 해제한 지 4개월이 되었습니다. 현재 마닐라 PGH 병원에 폐렴 환자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수 환자가 삽관을 한 상태이고 집중치료실은 만원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LTO는 무등록 무은행 정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2470만 대가 무등록인 상태입니다. 번호판 적체로 인해서 문제가 있지만 무등록 문제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세부 주지사 그웬돌린 가르시아는 세부 프라빈스의 빈곤층에게 쌀을 킬로그램당 20페소에 판매하는 프로그램을 즉시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대상자가 19만 9천 명에서 30만 명으로 급증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대상자는 매주 5kg까지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세부 주지사는 세부가 해외에서 직접 쌀을 수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연구하기로 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공복 마르코스 주니어 대통령은 11월 31일 내셔널 바이크 투 워크데이로 자전거 출근의 날로 선포했습니다. 자전거 타기가 주요 운송수단이 되고 자전거 인프라 촉진을 위한 계기로 삼기 위해서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환경부 장관 안토니아율로 로이자가는 빠사이시티의 2개 간척사업 프로젝트에 대한 환경평가를 마치고 프로젝트 진행을 허가했습니다. 지난 8월 11일 중단되었던 프로젝트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문틴루파시티에서 유괴되었던 4명의 중국인이 라구나와 리잘에서 사망한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지난 10월 30일 6명의 중국인과 3명의 필리피노가 납치되었습니다. 이틀 후 3명의 필리피노는 석방되었습니다. 같은 날 두 명의 중국인 여성은 따나이의 마릴라크 로드에서 사망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11월 6일 두 명의 다른 중국인은 회전의 임판다에서 사망한 채 발견된 바 있습니다. 오늘의 따갈록 한마디. 후왕 맘아와이. 후왕 맘아와이. Let's repeat it again. 후왕 맘아와이. 후왕 맘아와이. 노를 품는 자와 사귀지 말며 울분한 자와 동행하지 말지니 그의 행위를 본받아 내 영혼을 올무에 빠뜨릴까 두려움이니라. 잠언 22장 24절과 25절 말씀입니다. 네, 오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필리핀 뉴스룸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욱 좋은 뉴스를 전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